스타벅스 오늘의 책은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입니다. 접시꽃 당신의 저자인 시인 도종환의 자전적 에세이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이 책은 저자가 한 일간지에 도종환의 나의 삶, 나의 시라는 코너에 연재했던 산문을 엮은 것으로 흔들리면서 꽃 한 송이를 피우듯 살아온 도종환의 삶과 그의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이겨내고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교육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고 암에 걸린 아내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통해 죽음에 대해 깨닫습니다. 또 예상치 못했던 시집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과 베스트셀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저급한 문학으로 평가절하되는 과정, 그리고 재혼으로 인해 온갖 비난의 말을 감수해야 했던 삶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에 깊이가 있다면 고난을 겪어도 본연의 향기가 남아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오늘은 깊이 있는 인생을 담아낸 작품으로 항상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시는 도종환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먼 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이번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가 몇 번째 작품 책이신지? 산문집으로는 8번째이고요. 산문집은 8번째. 네, 뭐 시집, 산문집 합하면은 한 20몇 번째 책이 되겠네요. 20몇 번째 책으로.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요번 책을 보니까 굉장히 자서전 느낌도 많이 나고, 예, 예. 그리고 글들 외에도 시라던가 그림이라던가 이런 게 곳곳에 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네. 그런 어떤 새로운 형식의 작품을 보여주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자전적 에세이 편편마다 시를 한 편씩 배치하거나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아, 예.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한 편의 시가 이런 삶에서 우러났습니다 하는 얘기 하나하고, 또 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본래 삶에서 우러나야 하는 것인데 한 편의 시와 또 한 인생 삶의 한 부분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예. 시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 예. 또 이 시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 보통 상상력으로도 쓰고, 예. 머리로도 쓰고, 예. 손끝으로도 쓰는데, 예. 시는 본래 이렇게 온몸에서 또는 삶에서 우러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게 더 가슴에 많이 와 닿았고요. 네. 그리고 더 제 생각에는 독자들도 아마 그런 선생님의 생각이 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머리말에 보면, 네. 2011년 가을 993방에서 끝맺음이 있는데요. 예. 993방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무슨 집 이름인데요. 예. 태코를 거창하게 지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예. 몸이 아파서 거기 들어가서 지내면서 거북이처럼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뜻으로 집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지금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아, 느리게 살자라는. 네. 그러면 거북구자를 거북구자 두 개. 두 개를. 아, 네. 그러시군요. 특별히 느리게 살자라는 의미를 부여하신 뜻이 있으신가요? 다들 지치게, 예. 또 쫓기듯이, 예.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요. 예.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병에 걸려서 툭 쓰러지곤 하죠. 예, 예. 저도 40대 후반에 그랬어요. 아. 그렇게 살고 그러다가 병들고 그러다 쓰러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던 많은 일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고 난 뒤에, 아, 느리게 살라는 뜻이구나. 아. 좀 느리게 살아야지 옆에 있는 꽃이 꽃으로 보이고, 예. 아름다운 게 아름다운 걸로 보이고, 사람이 사람으로 제대로 눈에 들어오고 하는구나. 아, 느리게 살아야 되겠구나. 느리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제대로 보고 가야 할 것, 이런, 예. 것들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러셨군요. 산 속에서 그럼 생활을 하시는, 예. 것 같은데, 외롭거나 이렇게 좀 너무 적막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신가요? 아, 외롭고 굉장히 적막하고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외롭고, 예. 적막한
그런 시간 속을 일부러 선택한 거고요. 아, 예. 그래야지 좀 새로운 글, 좋은 글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외로움을 이걸 어떻게 빨리 벗어날까라고 생각하면 그 산 속에 못 있고요. 아. 외로움과 어떻게 가까이 잘 지낼 수 있을까를 예. 생각하는 동안 새로운 문학 세계를 열어나갈 수 있고 또 새롭게 읽고 쓰고 사유할 수 있어서 예. 그래서 참 좋은 외로움이죠. 아, 그러시군요. 네. 그 궁금한 게 예. 시들을 보면 경험 속에서 우러나와서 쓰신 시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어떻게 보면 바깥 세상에서 그런 경험들이 더 시상을 떠올리는 데 도움을 주셨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좀 적막하고 조용한 산에 들어가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게 더 시상에 도움이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바깥에서 만나고 겪고 또 경험했던 일들이 있어야 하고요. 예. 그 경험했던 그 일들에 부산하고 정신없고 뭐 뜨거운 속에만 있으면 시가 되지를 않고요. 예, 예. 그런 경험을 안고 예. 조용한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내가 지금 겪었던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사유할 때 그때 시가 되니까요. 예. 두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 국민 시집으로 불리는 그 접시꽃 당신 이야기를 안 할 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접시꽃 당신이 뭐 나왔을 때 밀리언셀러가 된 거는 물론이고 아직까지도 꾸준한 사랑을 네.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걸 제가 제 입으로 뭐 이렇게 아, 이 시집이 이래서 이렇게 사랑을 받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좀 겸연쩍고 아, 쑥스러워요. 예, 예. 근데 이제 우선 첫 번째는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집의 주제 그리고 또 그 시집에서 다루고 있는 주된 내용이 사랑과 죽음에 관한 거예요. 사랑과 죽음이에요. 근데 이게 문학에 사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아프게 공감하는 주제이거든요. 아, 사랑과 죽음. 예, 예. 소설이든 시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문학에서 가장 오랫동안 다뤄온 주제예요. 아, 사랑과 죽음. 네. 예, 예. 그리고 사람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아픔, 죽음의 예. 고통, 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예. 죽음을 직면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예. 또 사랑이 참 우리에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쁜 것만 주었으면 좋겠는데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까지 주는데 예. 이걸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를 사람들이 시인이든 아니든 생각해요. 예.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도 이제 제가 젊은 나이에 그걸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말하자면 정말 절실하게 절박하게 예. 그리고 진정성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게 표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거를 이제 독자들이 읽어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죽음과 사랑의 문제를 앞에 놓고 그걸 감당하기 힘들어서 울면서 시를 썼어요. 아, 울면서. 예. 그렇죠. 많은 시들을 울면서 썼는데요. 예. 내가 울면서 쓰지 않은 시는 남들도 울면서 읽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예. 독자들도 그걸 읽어낸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사람이 울면서 시를 썼구나라고 예. 독자들이 읽어내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면서 그 공감, 그것이 이제 보편성을 얻는 데까지 예, 이르는 것이 그 당시에도 많은 독자들이 시집을 읽게 했던 원인이고 아. 그 이후에 25년이 지났어요. 예. 만 2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계속해서 책을 찍고 책을 읽고 또 젊은이들은 젊은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배워요. 예, 맞습니다. 예, 교과서에. 예, 교과서에서 옥수수 밭 옆에 당신을 묻고라는 시를 예. 뭐 향가 제망매가라든가 또 김서월의 시 초혼이라든가 예, 예. 이런 거하고 같이 가르치는 걸 봤어요. 예, 예. 시험 문제도 예. 같이 나더라고요. 예. 그 다 공통적으로 가까운 예. 사람에 대한 죽음과 그렇죠, 사랑, 예. 이런 것들을 다루고 그렇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런 역사성이랄까 아. 뭐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그 알고 싶어하는 가슴 아파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점 그 점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공감하고 하는 게 아닐까 아. 저는 이제 그렇게 아, 말씀 드리겠네요. 네. 그 접시꽃 당신에 보면 예. 그 기꺼이 삶의 어느 부분도 떼어주고 가는 삶을 나도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네. 그런 그렇죠. 구절이 있는데요.
그 이런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하시는 건지요? 액면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나눠주고 가는 삶. 내 것을 이 세상에 제일 아까운 게 내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내 재산, 예. 내 몸, 예. 내 거, 내 사람이 제일 아까운 건데 내 살의 어느 부분도 떼어주고 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가면서 예. 자기 몸의 일부를 안구를 기증하는 예. 분, 장기를 기증하는 예. 분 이런 분들 많거든요. 예. 그 아내가 세상을 뜰 때 눈 기증을 해달라고 그 예. 말을 남겼어요. 예. 예.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 살다가 가겠다라고 나도 대답을 했던 얘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예. 건데요. 예. 예. 그게 이제 없는 사람들에게 가면서 마지막 줄 수 있는 것들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주고 가자는 건데 살아있는 동안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걸 실천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그 안에 담은 거죠. 예. 내 재산 내 거, 내 집 내 거, 예. 내 몸 내 거, 예. 이 손 내 거, 예. 내가 지금까지 쓴 내 책 내 거, 예. 내 시 이거 내 거 이렇게 다 내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육체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내 거라고만 고집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아, 예. 재산도 내 거라고 예. 생각하다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냥 주신 걸 받아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갖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다 내 거라고 고집하지 말고 예. 잠시 동안 이걸 내 몸이라고 예. 이걸 내 정신, 내 예. 지혜, 내 지식이라고 예. 얻어서 잠시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재산도 몸도 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내놓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 예, 예. 지금은 집착해요. 예. 그러나 결국은 다 주신 거 받았다가 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아, 예.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다면 예. 내 재산이다, 내 것이다, 내 몸이다라고 집착하지 말고 달라고 하시면 주신 분이 달라고 하시면 예. 언제든지 놓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아, 정신 그거를 요 식기절에 담은 거죠. 아, 그걸 담으신 거군요. 네. 예. 그 제가 그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네. 깨닫게 되면서 시를 볼 때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책들 제목들을 보면 뭐 이번 책도 그렇고 접시꽃 당신이라던가 아니면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이거는 이제 3분집인데 네. 이런 식으로 꽃 꽃이라는 이야기가 네.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그 꽃에 이렇게 좀 그 방점을 두신 이유가 있으신지 네. 예, 궁금합니다. 네, 이제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라든가 예. 뭐 이런 표현들이 이번 책 제목도 그렇잖아요. 예, 예. 하나의 비유예요. 비유, 꽃이라는 예. 것은 이 제목이 된 라일락 꽃을 4월 어느 날 보았을 때 예. 하루 종일 비에 젖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가까이 다가가서 들여다보다가 꽃은 하루 종일 비에 젖었는데 향기는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향기가 빛 속에서도 멀리까지 갈까? 예. 아, 이 라일락 꽃은 몸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고 멀리까지 보내면서 누군가를 부르고 아, 예. 말을 거는구나. 예. 향기로 말을 거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살면서 시련에 젖고 고난에 예. 젖고 예. 어려움에 젖고 예. 뭐 좌절하면서 예. 뭐 낙심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인생은 그렇죠. 사람의 한 삶이라는 예. 거는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 예. 고유한 이제 향기 예. 혹시 비유인데요. 그런 거는 젖지 않고 살면 좋겠다는 아, 거예요. 예. 제가 쓰는 제 글 제 시, 제 문학의 꽃은 문학용어로 얘기하면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예, 예. 그걸 통해서 제 생각을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예, 예. 비유해서 표현하는데 특히 꽃을 많이 예를 드는 이유는 그게 저한테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아. 익숙한 이유는 예. 시골에 살기 때문이에요. 시골에 살면서 늘 옆에 가까이 예, 접하고 예, 늘 예쁘고 예. 늘 아름답고 예. 저걸 들여다보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니까 예. 저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아, 거예요. 자꾸. 그러셨구나. 예, 예. 그건 이제 시골에 살았던 탓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예. 시골에 태어나 살면서 글 쓰는 시인들 많아요. 예. 김용택 시인, 곽재구 시인, 예. 안도현 시인 예. 뭐, 많은 시인들 역시 꽃을 노래하고 자연을 아. 노래하죠. 예. 그걸 통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하나의 중요한 매개물인 아, 거죠. 그렇군요. 그 꽃 중에서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꽃이 어떤 꽃이 어떤 꽃을 좋아하느냐면요. 예.
제가 이번 이 책에도 그런 글을 썼는데요. 예. 어릴 때 본 꽃. 아, 어릴 때 화단에서 꽃밭, 예, 예. 마당가에 있는 꽃밭, 예. 거기서 본 꽃, 예. 곽꽃, 예. 채송화, 아, 죄송합니다. 예. 분꽃, 분꽃, 예. 달리아, 예. 뭐 이런 아주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촌스러운 꽃들이 저한테는 아주 친근하게 다가와요. 뭐 코스모스도 그렇고요, 예. 들국화, 구절초도 예, 그렇고요. 예. 이런 꽃들이 저는 좋아요. 아. 그 도시의 그 꽃가게에서 잘 만들어진 꽃보다, 예, 인공적인 것보다, 예. 뭐 그런 것보다 시골의 들에 피어나는 그런 야생화, 또 오랫동안 이름 없는 산기슭을 위해서 우리 함께 예, 지내왔던 그런 꽃, 아. 그런 꽃들이잖아요. 그러시군요. 그 선생님을 그 생각해 보면 그 아름다운 시들도 생각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오셨던 그런 삶들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책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후회나 이런 거는 없으셨는지요? 뭐 후회될 때도 있죠. 아, 그러세요? 아, 예. 왜 다른 사람은 다 편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예. 살았나 하는 생각을 예. 하면서 아유 예, 좀 그 시간에 딴 걸 했었으면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예. 딴 거라는 게 공부 이런 거 공부, 예, 예. 또 오직 문학에만 전념했었으면 예. 얼마나 좋았을까 아.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예. 그러나 그 치열하고 뜨거운 그 시대를 살아오면서 예. 사실 얻은 게 더 많지요. 아. 이런 것도 많지만 얻은 게 더 많아요. 예. 이 세상에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가난하고 내가 제일 고생하고 내가 제일 힘들게 산 것 같은데 가만히 다른 사람 사는 걸 보니까 이 세상에는 나보다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아, 예. 나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기간을 그 보내온 사람들이 더 많고 아, 예.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건 아니다라는 예. 알게 되었고요. 예. 그들과 손을 잡고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꿈을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고요. 예. 그런 옮기는 과정에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예. 또 역사가 진보하고 예. 뭐 그렇게 그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알게 된 것. 예. 그것은 큰 것을 얻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잃은 것도 있고 뭐 후회되는 것도 있지만 예. 더 큰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아. 뭐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그 치열한 삶과 비교는 안 되지만 마찬가지로 치열하게 지금 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20대 젊은이들인데요. 네, 뭐 88만 원 세대라고 불리우기도 네. 하고 그런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특별히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그 어느 때 20대보다도 힘들게 산다는 얘기들을 하죠. 지금 20대가 20대를 가르치는 대학 선생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강의실에서 표정이 없다고 그래요. 아, 학생들이요? 학생들이 표정이 아. 없대요. 공부는 안 하는 건 아닌데 강의를 하는 걸 잘 듣고는 있는데 주로 관심은 취직 공부 가 있고 예. 고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부터 고시군요. 시작해서 예. 취업 준비가 공부의 대부분이고 공부를 해야 하는 그 기간에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어떻게 올바른 세계관을 예. 형성할 맞습니다. 것인가 예. 어떻게 올바른 인생관을 갖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의 깊이를 예. 다져가는 시기를 삼을 것인가 예. 많은 책을 읽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갖고 예. 이렇게 해야 될 시기인데 우선 생계 문제에 대한 방책을 마련하는 일이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20대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원하고 뜻하는 만큼 얻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88만 원 세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수라서 예. 그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예.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나 인생 잘못 사는 것 같아 나 행복하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낙담하고 좌절한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젊은이들로 그 자라고 있게 만든 사회가 더 큰 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지 않은 사회를 만들지 못하는 기성세대들, 예.
경쟁에서 성공한 사람만 선택해서 데리고 가겠다는 이런 시스템을 그냥 유지시키고 있는 기성 세대 기존의 예. 힘과 권력과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예. 기성 세대들한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나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은 저 일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일까 아닐까를 결정하는 것보다 예. 이런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일까 아닐까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익을 추구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예. 가치를 추구하는 삶 역시 길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그걸 선택하지 예.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불안하게 서 있는 모습들을 지켜봅니다. 그러나 올바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언제 꽃펴도 꽃핀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대들한테 예. 지금 당장 올해 당장 졸업하면서 바로 취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예. 거기서 결정될 거라고 다들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예. 1년 늦어질 수도 있어요. 예. 6개월 늦어질 수도 있고 2년 예. 늦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떤 꽃은 봄에 피고요. 예. 어떤 꽃은 가을에 핍니다. 아. 봄에 피는 꽃이 되길 바라고 일찍 주목받고 성공하고 안착하기를 바라요. 예. 그러나 어떤 꽃은 가을에 피잖아요. 대국화나 구절처럼 가을에 펴요. 아, 예. 근데 가을에 피는 꽃은 못 나고 게으르기 때문에 가을에 피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 꽃은 그렇게 가을에 피도록 그 리듬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의 리듬, 삶의 예. 리듬이요. 예. 생명의 리듬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 거죠. 예. 장미는 매화나 벚꽃보다 여러 달 늦게 예. 꽃 피었지만 여왕이잖아요. 그렇죠. 꽃이. 맞습니다. 예. 예, 우리는 그때 조금 늦어지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고 예.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대학교 20대 들어서도 그렇고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예. 절박해하고 낙담하는데 어떤 꽃은 봄에 피도록 생애 리듬이 설계되어 있고 예. 어떤 꽃은 가을에 피는 꽃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 자신을 너그럽게 대해주고 자신을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예. 그러면서 여유를 되찾고 조금 멀리 보고 그러면서 자신을 믿고 예.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젊은이가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진짜 마음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그 말씀이 참 저도 와닿았는데요. 그 봄에 꼭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가을에 피는 꽃도 있다. 그 말씀을 젊은이들이 좀 명심을 하면 지금 치열한 삶들이 약간은 그래도 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치열하게는 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치열하긴 살아야 누구나 치열하게는 예. 살아야 예.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주어진 생을 그냥 아무 긴장감 없이 예. 뭐 아무 노력도 하지 예. 않고 그냥 불성실하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예. 생각해요. 어느 시대 어떤 때에도 늘 최선을 다하고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 살아왔다고 예. 생각해요. 예. 우리도 20대 예.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열정적으로 살았고 그렇죠. 예.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모색하려고 했어요. 예.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도전했다 얻지 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도전하고 깨지고 다시 시작하고 예. 그러면서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도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멀리 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 아름다운 시를 쓰시면서 또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그 어떻게 보면 좀 그 병행을 해 오셨던 것 같은데요. 그 병행하시는 게 이렇게 어렵지는 않으셨는지요? 어려웠어요. 하나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여러 가지를 했다는 생각을 예. 하고요. 가능하면 지금도 하나만 잘하자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 예. 가지 여기저기 관여하지 예. 말고. 시래도 잘 쓰자. 예. 글이라도 잘 쓰자. 예, 예. 문학이라도 잘하자.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러나 하다 보면은 이제 또 문학과 사회, 문학과 삶, 문학과 현실, 문학과 역사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예, 예. 동시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예.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현실을 떠나 살 수 없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 현실에 좋고 예쁘고 아름다운 것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 예. 탁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들도 같이 섞여 있는 거니까 예. 그 속에서 이걸 어떻게 좀 좋은 쪽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이제 현실하고도 예. 그 현실의 문제도 건드리게 예. 되고 예. 또 뭐 정신대 할머니가 너무 안 됐어서 막 안타까워 쳐다보다 보면 역사에 대해서도 예. 관여를 하게 되고 예. 이런 거잖아요. 아, 예. 그래서
문학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것에 함께 많이 관여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 예.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 거기서 문학이 우러나는 거지만 예. 할 수 있다면 시간을 문학 쪽에 더 많이 쏟고 싶다는 것은 또 제 예. 바람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 약간 좀 조금만 더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면 네. 그 어떤 사회를 좀 바르게 만들고 올바른 네.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문학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그 예. 네. 옛날에 이제 그런 비유가 있었는데요. 잠수함에다 토끼를 싣고 간답니다. 예. 그러다가 그 이제 수압이 낮아질수록 예. 밑으로 내려갈수록 토끼가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예. 잘 놀던 토끼가 예. 해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숨을 가 예. 쉬고 막 죽을 지경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더 내려가면 안 된다. 올라가자 이렇게 한대요. 예. 시인의 역할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 예.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고통과 어려움인가 아닌가를 아. 시인이 예민한 촉수로 예. 들여다보다가 아. 더 이상 이렇게 더 이상 가면 예. 안 돼요라고 예. 비명을 문학을 통해서 비명을 지르는 아. 그 역할을 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인간다운 삶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라고 비명을 지르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아, 진짜 한번 저 시인의 목소리를 네. 귀담아 들어보자라고 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시인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그 도종환 선생님 하면 시인의 이미지도 있지만 그 선생님 교사로서의 이미지도 사실 되게 강하게 저희한테 이제 남아 있는데요. 네. 그 책에 나와 있듯이 10년 만에 현장에 학교에 돌아가셔서 굉장히 적응이 안 되셨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어떤 점이 과거의 제자들과 그 10년 뒤의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었는지요? 아이들 자체가 달라졌었어요. 아, 10년 만에 아이들이 10년 전에 아이들이 아니었고 예,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문화적 인간, 새로운 문화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인 예. 것 같았어요. 예. 그 거리를 좁혀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는 10년 전에 근대적 틀, 그 속에서 뭘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얘들은 예. 이미 탈근대화된 아이들이었고 예. 정서와 문화가 다른 아이들이었고요. 예. 학교나 교사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전혀 다른 아이들이었어요. 예. 그 뒤로 또 10년이 흘렀으니까, 10여 예. 년이 흘렀으니까 지금 아이들이 옛날 아이들과 또 다르죠. 아. 더 많이 변하는 거예요. 예. 이 변하는 아이들을 변하지 않는 눈으로 지켜보면서 끌고 가야 될 측면도 있고 예. 변화를 수용하면서 아. 그 변화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함께 이렇게 끌고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예. 부분이 있고 예. 두 개가 동시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지금부터 이제 한 5년 전에 예, 15년 전. 해직 10년 만에 복직했다가 내가 준비한 수많은 창의적인 교육 방법으로 아이들을 참 막 그냥 놀랄 만큼 네. 변화시켜야지라고 네. 생각을 했다가 그냥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네.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네. 이러면서 굉장히 저 자신도 충격을 받았었고요. 네. 그게 안 되니까 아이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고요. 예, 예, 예. 아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대에 부풀어서 학교에 돌아왔는데 그러시죠, 예. 아이들과 전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마다 하나도 안 먹히는구나 하고서 막 굉장히 실망을 예. 했어요 내 자신한테. 근데 이제 어느 날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한번 그럼 새학기가 되면 전쟁을 멈추고 연애를 해보면 어떨까. 예, 아이들과 연애를 하자. 예. 다시 말해서 아이들을 정말 막 아이들이 보고 싶고 막 아이들이 예. 막 일요일이나 뭐 방학 때 안 보면 막 보고 싶어서 막 참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 한번 바꿔보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다행히 그게 이제 먹혀 들어갈 수 예.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아주,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것이 아주 신나는 그런, 예. 그런 아이들로 이제 바꿔본 적도 있는데요. 예. 하여튼 아이들은 이미 이제 의식이나 사고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근대적 틀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이미 탈근대화된 정부와 사회로 예. 진입해서 예. 이미 뭐 새로운
자기 마인드를 갖고 있고 예. 새로운 자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라는 것을 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 선생님 책에 보면 그 제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동환이 이야기도 제가 네, 되게 네. 인상적으로 봤었고 네. 그 제자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분이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제자를 이야기할 때 뭐 사람들은 법관이 된 제자, 예. 교수가 된 제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저는 뭐 그런 제자도 있습니다만은 예. 항상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교사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런 제자들, 우리를 힘들게 한 제자들은 자기도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아. 그 10대 그 어린 나이를 예. 고통스럽게 지나가고 있는 아. 거거든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럼요. 그 막 방학 중인데 성탄 전날 술을 먹고 올라와서 학교 유리창을 다 강목으로 깨부수던 아, 그런 제자분도 있었어요. 네. 예. 그런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 녀석을 술이 깬 뒤에 가서 다시 또 다독이면서 예. 어떡하다 그랬니라고 또 말을 걸면서 예. 그 녀석이 다시는 또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녀석과 말을 끌어내고 대화하고 소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교사들이거든요. 예. 친구들의 주머니를 털고 예. 이웃집 담을 넘어가서 예. 막 폐물을 예. 빼내오고 도둑질하고 가출하고 뭐 경찰서 끌려다니고 한 녀석들을 또 찾아가서 파출소에 가서 예.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아. 제한테 남겨주시면 예. 제가 다시 잘 가르쳐보겠습니다.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혼, 예. 같이 혼나면서 아.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맡겨주십시오 라고 예. 하고 그리고 또 데리고 와서 또 먹이고 씻기고 예. 부모가 하지 못한 어느 부분의 역할을 또 대신하기도 예. 하고 예. 그러는 게 또 선생이에요. 예. 저는 이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 신화가 예. 있어요. 예. 그 바위를 굴러올리는 형벌을 받은 예. 그 시지프스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게 바위를 산 정상까지 그냥 고통스럽게 굴려올리면 정상에서 다시 이제 그 바위가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만드는 예. 형벌을 줬어요. 그때 바위로 밀려 올리는 그 땀 흘리는 그 과정이 곧 그 형벌이 아니고 다 올린 바위가 떨어지는 걸 보고 낙담하고 좌절해하고 허탈해하는 그 심정에 떨어지게 만들고 마는 그것이 형벌이거든요. 예, 예. 교사들은 그런 걸 수없이 경험해요. 아, 예. 그거를 받아들이고 감당하면서 이게 내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산 아래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가는 그 길이 교사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예. 그리고 다시 또 바위를 붙잡는 예. 거죠. 그래 나 또 밀어 올려야 한다. 예. 이런 길이에요. 교사의 예, 길이라는 예. 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것까지를 감당하면서 다시 바위를 향해 걸어 내려가는 그런, 예. 그렇게 하는 제자들이 많았죠. 아. 그런 제자들 중에 예, 주로, 하나죠. 예. 동환이라는 아, 그 아이도. 예. 네. 그래서 교사의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뭐 고통스러웠지만 보람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도 또 느끼게 하고 이 녀석들 때문에 울게 하고 그게 교사의 길이에요. 그 요즘 교과서에 아까도 네.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 시가 네. 이제 실리고 네. 예,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데요. 그 지금 기존에 실린 선생님의 시 외에 아 이런 시가 좀 교과서에 실려서 아이들한테 이러한 가르침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시가 있으신지요? 지금도 많이 실려 있어요. 예예 예, 맞습니다. 초, 중, 고, 대학 교과서에 예, 국어 교과서나 문학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어서요. 예, 예.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문학적 역량보다 너무 많이 실렸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시진 않은 것 같은데요. 더 실리지 말고 다른 분들 좋은 작품들이 더 많이 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예. 예. 제 작품 중에 실려 있는 것 중에 그 아까 옥수수 밭 옆에 당신을 묻고라는 예, 시는 예. 사랑과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이렇게 다뤄보게 하는 그런 작품이니까 그건 그거대로 공부를 하게 한다 하더라도 예. 감쟁이라는 시가 예. 실려서 아이들에게 많이 이렇게 읽혀지고 있는데 용기와 힘을 주는 시예요. 그렇죠. 절망하지 말고 인생의 벽 앞에서도 맞습니다. 예. 또 그걸 받아들이면서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용기를 주는 시라서 예. 그거 한편 실려 있는 거. 아 그리고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그 시가 실려 있는 것만 해도 저는 감지덕지하고요. 아. 뭐 더 실릴 게 뭐가 있냐고 물으시면 그만 실려도 된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처럼 네. 시인이 되시기까지
어떤 그런 자양분 네.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일 큰 건 좌절이었어요. 좌절이요? 아. 네. 시 쓰는 사람이 된 것도 좌절 때문이었고요. 예, 예. 본래는 그림을 그리고자 했었고요. 아. 뭐 당연히 10대까지, 19살까지는 예, 예. 나는 만화가나 화가가 되는 거라고 예. 그게 내 인생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결정적인 시기에 이제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난했기 예, 예. 때문에. 아. 사범대학을 선택하면서 예. 국립사범대학 국가에서 등록금을 다 대주는 학교를 선택하면서 예. 꿈을 접어야 했던 그 좌절이 문학을 예. 하게 했고요. 예. 그 이후에도 시련과 좌절이 또 고통과 아픔이 문학의 제일 큰 자양분이었어요. 아.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문학하는 모든 사람들은 고통과 아픔과 뭐 좌절 이거 없으면 시를 쓸 수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예. 않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일까를 고민하는 그 고민의 내용이 예. 얼마든지 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 나는 이 시대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도 시의 중요한 내용이 시의 자양분이 되는 예, 거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시련과 좌절과 뭐 이런 아픔 이런 것들이 예. 제일 큰 자양분이 됐어요. 아 좌절이 그 자양분이 되었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그 시인 도종환으로서 네. 지금 긴 인생에서 지금 어디쯤 와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인생 시계로 설명을 드리면요. 예, 예. 사람이 태어나는 시간은 새벽 5시쯤으로 잡고 예. 5시에서 7시까지를 10살, 예. 7시에서 9시까지를 이제 20살, 예. 뭐 21살, 30살까지를 9시에서 11시 이런 식으로 계산을 예. 해서 내 인생이 어디쯤 와 있는가를 헤아려 보면 예. 3시는 지났고 아. 5시는 조금 안 돼. 아, 예. 뭐 한 5시 언저리에 와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제 인생에 겨울이 주어지는 거라면 5시 반이나 6시면 어두워지잖아요. 예, 예. 거기까지가 내게 주어진 생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만약에 여름이 설계되어 있는 거라면 예, 예. 8시까지도 환하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도 일하면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예. 제가 40대 후반에 아팠기 때문에 예. 저한테 어떤 인생이 남아있을지는 몰라요. 예. 그러나 주어지는 시간시간들을 예. 고맙게 살아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요.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충만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 예. 그걸 문학으로 이제 채워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 5시에 언저리 와 있는 제 인생을 이제 쳐다보고 예. 그런 시집에, 그런 제목의 시집도 내고 예. 그랬습니다. 예, 예. 아, 그러셨군요. 이 산문집의 맨 끝에 챕터가 예. 이제 3시에서 맞습니다. 5시 사이라는 예. 예. 내가 서 있는 그 지점을 이야기하는 예. 글이죠. 아, 네. 예. 그 요즘 그 문학 그 트렌드를 보면 점차 좀 호흡도 짧아지고 그리고 그 문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디지털 콘텐츠라는 새로운 그 장르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잠식되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 시 같은 경우는 뭐 좀 예전같이 많이 읽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요. 그 후배 작가들, 시인이 되고자 하는 작가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시가 많이 안 읽히는 거는 시보다 더 재미난 게 많기 때문이에요. 아. 뭐 방송도 그렇죠. 예. 뭐 드라마라든가 뭐 또 IT 쪽에 예. 뭐 훨씬 더 재미있고 예. 뭐 영화 이런 거나 드라마에서 소설이 보여주던 서사 이런 데 대한 갈증을 다 채워주고 있고 예. 시가 주던 감동과 지혜를 다른 데서 찾고 뭐 이럴 수 있는 사회가 세상이 되니까 예. 옛날처럼 책을 많이 안 읽어요. 아, 시도 많이 안 예, 읽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사회현상이라고만 다 돌리지 말고 작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예. 봐요. 젊은 시인들이 쓰는 시가 자기 고통에 함몰되어 있는 시들이 많아요. 아. 자기 고통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라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고통의 과정을 고통스럽게 기술한 시들이 많아요. 아, 예. 읽는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읽는 사람은 예. 고통의 얘기를, 아픈 이야기를 눈물로 읽어야 되는데, 예, 예. 감동으로 읽어야 되는데, 예. 읽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우면 안 되는데, 아, 예. 이 젊은 후배들이 쓰는 시에는 읽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시들이 있는 것도 예, 현실이에요. 예.
추상화가 그림이 아니다. 나 저 그림 잘 모르겠으니까 나는 저 그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듯이 그렇게 그 자기 고통을 표현한 시들을 시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 고통이 남들이 겪는 고통과 어떤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지 20대, 30대 후배들이 쓰는 시가 20대, 30대 같은 동료,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같은 또래 사람들에게 어떤 공감을 얻는지 그들의 고민이 내 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형상화하고는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들을 해서 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고통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을 갖는 작가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괜히 그냥 이거는 대중성과 야합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측면으로만 문학을 보지 말고 고통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고 후배 문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 그 선생님이 흔히 받는 질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제일 그 재미나게 읽었던 책이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될지요? 그 재미를 읽는 책도 있고 생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읽는 책도 있고 새로운 어떤 그 안목을 이렇게 갖기 위해서 읽는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책은 참 우리에게 많은 걸 주는데요. 저는 이제 그 재미를 읽는 책보다는 인문학적 책기관을 더 튼튼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는 책, 세상을 살아나가는 지혜를 얻는 책, 이런 책들을 재미있게 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그냥 단순한 흥미와 재미보다는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뭐 스콧 리어링의 자서전이나 스콧 리어링과 헬렌 리어링이 이 자본주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면서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줬던가를 생각하게 하는 책들이나 또 이미 고전이지만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 같은 책들을 이 산 속에 들어가 살면서 다시 읽게 되었고요. 또 필립 시먼즈의 그 소멸의 아름다움 같은 책을 읽으면서 그 병들어서 아팠던 몸을 추스릴 수 있는 좋은 그런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대한 전환 같은 그런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해주는 책. 이걸 재밌게 봤다 그러면 남들이 그 어려운 책을 재밌다고 말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유러피안 드림 같은 책. 아, 유러피안 드림. 이런 책들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라서. 예, 맞습니다. 그 참 그런 책들도 저는 좋게 보았고요. 아, 또 동양적 고전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책들을 아주 액기스를 이렇게 모아놓은 신영복 선생님 강의 같은 책도 저는 늘 들고 다녀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그러셨고요. 그 책도 재밌었어요. 아, 물론 이제 최근에 20대들과 소통하게 해주면 20대들 고민을 잘 간파해놓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같은 책이라든가 혼자 사는 즐거움 같은 베스트셀러들도 재밌게 읽었어요. 짧은 글들인데 이 사람들 참 이렇게 그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책을 쓰고 있구나. 이 짧은 글들에서 참 얻는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좋게 읽었습니다. 아,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선생님 끝으로 그 준비해 주신 지금 준비하고 계신 어떤 작품이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1월, 2월에는 뭐 바깥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산속에 틀어박혀서 거북이 같은 쓰고 틀어박혀서 겨울잠 자듯이 이제 그 문학 속에 묻혀서 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요. 에세이를 지금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를 그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냥 하나는 산 속에서 지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엮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를 많이 읽다 보니까 이 시는 요 시는 기업인들에게 읽게 해주고 싶다. 기업인들, CEO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시. 지금 사랑하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막 연애에 푹 빠져 있는데 요들에게 요 사랑하는 동안에 권해주고 싶은 시. 요런 시들을 좀 고르고 거기다가 이제 제 생각을 이렇게 좀 곁들여서
한 권씩의 책들을 이렇게 엮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아주 많이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